최재영 씨와 관련한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최 씨는 자신을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목사라면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또 목사들 사이에서 입법적, 사법적 역할을 하는 지역 모임이죠. 이 노회, 그 소속된 노회가 어디인지 이걸 밝히지 않아서 이거 정말 목사 맞아? 이런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TV조선의 새로운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죠. 추적자들을 통해서 최 씨가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네, 먼저 지난 7월 최재형 씨는 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자신의 직함이 목사임을 강조를 하면서도 소속된 교단 그리고 노회를 밝히기를 꺼려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에 이 개신교 일각에서는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이 지금 속한 교단은 어딘지를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예, 당시 최재형 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업이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네. 목사 안수를 어느 노회에서 받으셨나요?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까지는 제가 밝힐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교단은 우리 소속한 교단과 노회에 또 여러 가지 피해가 갈 것에서 여기서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첫 방송된 저희 TV조선의 새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죠. 이 추적자들에서 최재형 씨가 활동했던 미국 LA 현지 취재를 통해 그의 과거 행적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최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가주 노회에 몸을 담았었지만 이미 이 소속 노회로부터 9년 전에 제명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9년 전에 제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렇게 노회 소속 이걸 언급하는 건 이제 피해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제명, 참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일 텐데 그 제명을 당한 이유는 뭐였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추적자들 취재팀은 최재형 씨가 제명되기 전까지 소속돼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가주 노회의 9년 전 당시 노회장 윤태균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윤 씨에 따르면 최 씨의 잦은 방북 그리고 친북 대외 활동 때문에 교단 소속 젊은 목사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고 결국 노회 차원에서 최 씨를 제명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제명 조치는 이 해당 지역 남가주 노회에서 활동을 못한다는 것이고 이 목사직 자체를 빼앗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명은 소속됐던 교단을 떠나는 처분일 뿐 면직이 돼야 목사 자격이 박탈돼서 평신도로 격화되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자꾸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 차원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왜 최재형 목사가 친북 활동하는데 그 내버려 두느냐, 노회에서 제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최종적인 것은 신은미 사건 때 징계회를 해가지고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전적인 다 100% 동의했으니까 만장일치로 그렇게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남가주 노회가 최재형 씨를 제명하는 걸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사유는 지난 2015년 1월이죠. 이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강제 출국 조치됐을 당시에 친북 성향 단체와 함께 이를 옹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친북 행보를 이유로 소속 노회에서 쫓겨난 최재형 씨.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꼭 예배당이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란 직함을 가지고 목회 활동을 할 필요는 없단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요. 신은미 씨는 지난 2014년 한 토크 콘서트에서 자신이 했던 북한 여행을 이제 회고하면서 내놨던 발언. 이게 종북 논란을 일으키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강제 추방된 그런 인물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신은미 씨는요. 당시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이 김정은 시대를 맞아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기대한다라거나 대동강 맥주가 맛이 좋다 뭐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신 씨는 강제 출국된 이후에도 일본에서 순회 강연에 나서 같은 취지 주장과 함께 좋은 점이 있으면 종북도 해야 한다라면서 논란 속 발언들을 이어갔었는데요. 당시 신은미 씨 그리고 최재형 씨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새로운 젊은 지도자에 대한 희망이 차있더라. 어느 나라 대통령 새로 뽑히면은 그 국민들이 기대차하 뭔가 좋아질 거라는 이런 기대 안 합니까? 그래요, 나 종북입니다. 서로 좋은 점이 있으면 종북도 해야 됩니다. 너무 종북몰이식으로 또 마녀 사냥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냉소적이고 배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지향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기소 유예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신 씨는 부당하다면서 2015년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고요. 현재는 3년 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추적자들의 취재 과정에서 이 최재형 씨의 단골 음식점에서도요, 그의 과거 친북 논란 행적과의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그런 흔적이 또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추적자들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최재형 씨는요, 오래전부터 단골이던 이 서울의 한 한정식 집을 다녀갔습니다. 최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벽에 이런 문구를 적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목말라도 자주의 이슬과 주권의 샘물과 주체의 우물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으리라, 이런 문구였습니다. 이 낙서에는요, 이 최재형 씨 이름과 개인 휴대전화번호도 함께 남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점은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으로 식당 주인은 최재형 씨가 오랜 단골이었다라면서 다녀간 날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분이요. 아무리 목말라도 자주 있을까 뭐 이런 거 주권의 샘물 뭐 주점 본인 땅에 이걸 이 최재형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식당에 와서 의미심장한 글귀를 남긴 지난 5월 27일 이 최 씨와 협업해 김 여사를 공격한 인터넷 매체가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명품 가방 외에 명품 화장품과 향수, 양주까지 받았다면서 추가로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해 고발한 사건이 검찰 수사팀에 배당된 날입니다. 최 목사가 2차 소환 조사를 나흘 앞둔 시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이 최 씨가 맞다면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의 중대 기로에서 의미심장한 글귀를 남긴 모양새인데요. 일각에선 벽에 쓰인 문구의 의미를 두고 북한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주 그리고 주체라는 표현이 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소 북한에 대한 최 씨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대목이란 지적인데요. 관련해서 취재진이 최재형 씨에게 문자와 전화로 해당 글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